오늘은 어항 기포기 혹은 산소 발생기, 산소 공급기라고 불리는 물건에 대해 알아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제품은 산소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산소 발생기라고 부르면 안 되겠습니다. 기포기, 즉 공기 발생기가 맞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포기의 확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공기 방울을 산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은 그냥 공기 방울입니다. 그러면 왜 산소 발생기라고 불리는 것인지, 공기 방울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짧게 살펴봅니다. 우선 외부에 설치된 펌프가 공기를 펌핑하고 작은 튜브를 타고 확산기로 이어집니다. 이 확산기가 물속에서 공기 방울을 만들어 수면을 칩니다. 공기 방울이 어항에 수면을 치면 물속의 이산화탄소와 공기 중의 산소가 바뀝니다. 즉, 탄소산소 교환기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쉬운데 조금 더 쉬운 어감을 위해 산소 발생기로 불리게 된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에어펌프로 불립니다. 적절한 수면의 흔들림은 가스 교환의 핵심인데, 흔들리는 수면을 통해 물고기나 기타 생물이 생성한 노폐물 중 하나인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방출되고 공기 중에 새로운 산소가 물에 용해되어 물고기가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고기가 수면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을 때 간단히 기포기를 추가하면 헐떡임을 멈추는 것도 산소 방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면을 흔들어 물속의 산소 농도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기포기에 진동 소리와 확산기에서 나오는 물이 주위로 튀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은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과기의 출수구 위치를 조절하는 것인데, 수면을 치게 만들어 기포기가 하는 역할과 비슷한 효과를 내도록 해줍니다. 이럴 경우 수조에 유막도 잘 생기지 않아 별도의 유막 제거기는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수초가 많은 어항의 열대어를 과밀 사육 시에는 조명이 꺼진 시간 별도의 기포기를 작동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밤 시간에는 수초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본격화되는데 이때 수면에 흔들림이 없다면 산소 부족으로 물고기가 자다가 질식사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사고는 종종 일어납니다. 끝으로 기포기를 설치할 때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원래 기포기는 어항보다 높은 곳에 설치하도록 권고됩니다. 그 이유는 정전이나 기계의 오작동 시 수조의 물이 역류하여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 국내 대부분의 수조 설치 환경이 오픈 형태의 어항이기 때문에 어항보다 높은 곳에 기포기를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어항의 옆이나 받침대 속에 설치해서 사용하는데, 이런 환경에서 사용할 때는 꼭 튜브 중앙에 역류 방지기를 사용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도록 합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기포기편이었습니다. 궁금한 물생활 정보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